자, 이번 시간은 주택관리업자, 아까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교재 40페이지에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는 뭘 해야죠? 등록을 해야죠. 등록. 등록 절차부터 행정처분 사항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록을 얻어야 되죠. 주등록. 최초 등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죠. 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아니에요. 어디 한다고? 주택관리사도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것처럼 주택관리업자도 누구한테나 똑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한다. 그런데 등록입니다. 저희도 등록하죠. 변경신고, 등록. 이제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에요. 여기 문구가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시도지사 허가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우리는 등록하는 겁니다. 배치신고도 신고하는 거죠. 배치신고는 신고, 등록해야 된다. 변경신고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재등록할 때 어떻게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한다? 등록할 수 없다. 주택관리사는 취소된 후에 3년 동안 시험이 자격정지, 결격사유가 발생된 것처럼 주택관리업자는 말소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도. 이 지문이 혼동돼서 여러분들 많이 혼동되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주택관리사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택관리사가 하죠. 주택관리사가 임원이나 사원의 몇 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 상사 범위를 포함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자본금 얼마다? 2억 원. 자, 지문 가로넣기 여러 가지 형태로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 해서 다시 한번 등록 업무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요. 등록입니다. 변경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주택관리업자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뭐 한다? 하지 못한다. 라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신고는 누가 한다? 주택관리사 중에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 신고하고 자본금은 얼마다? 2억이다. 라고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게 출제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 유형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세부적인 등록 절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2억입니다. 자본금은. 그런데 우리 소장님들 중에 예비 소장님 중에서 자격증은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요합니다. 몇 가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격증을 원합니다. 특히 전기 분야, 연료 분야, 과학 가스 분야, 위험물 취급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원하고요. 당연히 주택관리사는 한 명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5마력 이상 양수기 한 대인데, 절연 저항제 두 가지, 그리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자격 요건을 보면, 자, 다른 거는 다 기능사예요. 자, 그런데, 기능사인데, 전기만, 산업기사 이상으로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전기 분야, 에너지 분야, 가스 분야, 위험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기 분야만큼 산업기사다. 여기는 또는이라 이게 기능사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5마력짜리예요. 5마력짜리 양수기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지문 상황은 어떻게 나오냐면 급수용 펌프로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것을 비상급수용 펌프로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 지문을 혼란하게 하죠. 뭐라고요? 5마력짜리 양수기고 절연 저항계고 사무실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등록 요건이 맞춰진다. 자격은 네 가지. 관리사 한명 포함하고 5마력 절연 저항계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신청 볼까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신청은 주택을 등록하는 자는 전자문서도 지금 가능하죠. 전자문서 직접 와서 해도 되고 전자문서도 포함입니다. 반드시 이것도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기출 질문이 나왔으니까 전자문서도 신청서 포함하고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관리사도 주택 관리사도 배치 신고도 주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죠. 자, 이거죠. 변경 신고는 15일 안에. 15일 안에 우리 소장님도 15일 안에 뭐 해야죠? 배치 신고. 그죠? 신고를 시장 구청장에 하셔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15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변경 신고, 주택관리사 배치 신고 동일하게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요. 자, 명칭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간혹가다 그런 단지 비슷하게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다음에 지위에 관한 내용 법으로 민법을 우선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없는 것은 민법 중에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에 위임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을 준용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입주자 대표인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직원의 부당 간섭, 직원 인사 노무에 업무 방해 부당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 주택관리업자는 민법 중에 위임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유사한 내용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택관리업체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 말소 보셨죠? 말소. 주택관리사 어떤데 말소하는 경우 있었고,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업자도 등록을 말소, 자본금 2억이지만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반드시 해야 될 경우. 필요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영업정지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타이틀입니다. 반드시 등록 말소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영업정지. 여기 있는 문구가 있으면 말소가 아니면 영업정지고요. 여기 있는 문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말소. 이 문제를 혼합해서 섞어서 넣더라면 예를 들어 등록 말소인 경우에 얘가 들어갔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또 영업정지 사실을 찾으라는 얘가 들어가 있으면 얘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데, 등록이죠? 신고, 저도 습관적으로 신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등록입니다. 등록하는데, 말소도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랬을 경우에 세 가지, 하나 더 포함해서 대여 네 가지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당연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부정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에 주택관리업자를 영위한 경우. 그리고 또 이거 질문은 많이 나온 경우 중 하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 기간이 얼마?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말소해야 된다. 여기에 해당됐을 때 합산해서 2회 이상, 여기 2회 이상 12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 아닌 등록 말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격증을, 그죠? 자격증 상호죠? 상호를 업무 수행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사실.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부정하게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 제공하는 경우. 그죠?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지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자, 영업정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파악이 되나요? 자, 우리 위탁관리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면 취소되면 그 100개 단지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 되면 그 100개 단지 어떻게 돼요? 계약이 만료되는 거죠, 자동. 그리고 통보해줘야 되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는 이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이거를 실제로 당할 법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관리 주체에서 관리 사무소장을 파견해 그 소장님으로 인해서 목적 외에 썼죠. 금액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회사는 등록 기준 말소에 대한 해당되는 사유 중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돼요. 영업정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철저하게 관련 법령을 지켜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불평은 영업정지는 두 가지죠.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요. 두 번째, 관리비죠.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금액. 사용료는 전기, 수도, 그죠? 이 부분. 또 하나는 장기선 충당금,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이 금액들을 법의 용도로 사용해야 돼.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한다?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문장은 아주 단골이죠. 영업정지 처분을 3년간 이해받았을 때그 기간을 12개월 초과하게 되면 취소해야 돼요, 취소.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 거죠, 말소. 말소해야 됩니다. 자, 가로 안에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최근 몇 년간, 몇 년간, 몇해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죠? 아까 영업정지 처분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받은 자로서 그 기간이 합산 몇 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몇 개월? 12개월.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합산이 12개월이 넘게 되면은 뭐 해야 된다?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자, 이 외에 등록 관련해서는 이외에 임의적으로 말소도 할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내용을 살펴보면 말소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낼 수도 있죠. 자, 보시면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한 말소도 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낼 수도 있고 이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의 과실로 잘못되게 소유자로부터 재산상을 입힌 경우. 그렇죠? 이 경우 하나하고 12월 달 말일 기준에서 3년 동안 실적이 없어. 면허만 있지 실적이. 이런 업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업체인 경우에는 말소할 수도 있고 과징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요건이 미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방법 및 업무 내용을 위반해서 공동지도 관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특히 감사 거부 방해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등록 말소나 과징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임의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행정 처분을 통보 받았어요. 가장 좋은 거는 임의적으로 등록 말소나 과징금 받는 게 좋겠죠. 이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는 누구하고 계약돼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위수탁 계약이 체결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죠.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하려 한 때는 1개월 전에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겠죠. 본인은 안할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구청장이 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입주자들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때면 이제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죠.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법상 보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것도 지문으로 단골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개월 안에요. 1개월 안에. 1개월 안에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A한테 통보를, 사실관계를, 행정처분을 받았다. 등록 말소가 됐다. 영업정지가 됐다. 과징금을 받았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통보해 줘야 되죠. 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 말소된 후에는 몇 년이 지나면 등록할 수 없죠? 지나지 아니하면 몇 년? 2년? 주택관리사는 3년. 그죠?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이에요. 우리는 신고고 등록. 2년. 우리는 3년.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할 때는 1개월 전까지 누구한테? 주택관리업자하고 입주자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죠. 통보.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서 그 위탁 위수탁 계약에 있는 입주자 대표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니까. 자,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징금. 과징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업정지, 그죠? 영업정지, 말소, 아니면 과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장군수청은 영업정지가 필요했을 때 1천만 원의 과징금을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영업정지 할 수도 있고 과징을 낼수 있다는 아까 사항들 보셨죠? 그런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1일 3만 원이고요. 30일 기준을 하고 1개월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럼 납부를 해야 되죠, 납부? 그죠? 납부는 언제? 7일 이내. 7일 이내. 자, 30일 이내에 납부하지만 그 사유가 없어지는 7일 이내에 천재지변 납부 그날 오늘 납부를 하려 했더니 그날 비가 오고 뭐 천둥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다. 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슨 법? 지방행정재정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이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과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시장은 시장 군수구청장 영업에 대한 가름에서 1천만 원 이하를 할 수가 있고요. 하루 3만 원, 30일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 계산하면 나오겠죠. 30일 안에 부과가 됐다라고 하면 30일 내야 되고 기타 천재지변 사항일 때는 7일 이내에 연장될 수가 있어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그리고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행정재정 제재 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처분 일반 기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위반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죠. 자,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처분한 날을 기준해서 처분한 날과 그 행정 처분 후의 날을 기준해서 1년간 같은 처분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둘 이상이 한 경우에는 중한 것. 둘 말소할 때는 당연히 말소를 해야 되고요. 영업정지에 대한 건 당연히 말소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영업정지 중 중한 처분이 있을 때는 그중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가 있죠. 가중할 수 있고 1년을 그 합산이 했더니 1년을 넘었다. 12개월을 넘었다라고 하면 1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동기에 따라서 가중이나 감경을 할수 있다. 내용 횟수에 따라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행정 처분은 가중이나 감경을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내용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일반 기준 가중
고위 과실, 중대한 과실 했을 때 등록말소 가중사유가 되고요. 등록말소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요. 자, 다음 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감경사유는 여러분 감경사유는 사소한 부지 오류 그리고 피해가 작다고 한 경우 3년 이내에 모범적인 사실이 있다고 한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선고유예요.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 선고유예요. 집행유예하고 틀리죠. 집행유예 때는 당연히 감경사유가 아니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는 데 감경사유가 되죠. 집행유예는 예외입니다. 집행유예는 요 문구도 집행유예 문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미달됐을 때는 등록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경사유가 되죠.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행정처분은 세 가지죠. 아까 등록을 말소를 하고요. 영업정지를 하고 경고를 하죠. 그죠? 경고. 그래서 과징금이 나가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 주택관리사는 말소 15일 안에 주택관리는 15일 안에 새로운 관리사무소를 배치해야 되고요. 주택관리업자는 별표에 따라서 기술력과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교육을 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누가? 3개월 안에 누가 받으셔야 됩니다. 시도지사부터 공동주 관리하는 교육을 누가? 주택관리업자는 3개월 안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몇 개월 안에? 교육은 의무교육이에요. 3개월 안에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주택관리업자는 15일 안에 관리사를 배치를 해야 되고요. 관리기구에 대한 기술력과 장비를 갖춰서 신고가 돼야 돼요. 등록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벌칙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7페이지에 있는 벌칙 부분. 자, 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떻게 했을 때? 공모했을 때. 누가? 입주자 대표이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해서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게 돼. 그 이익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익금의 50%를 해당해 돼.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금의 두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공모해서 부정하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죠. 그리고 그 이익금을 계산했더니 2분의 1에 해당된 금액이 3천을 초과하였다라고 하면 이익금이 2배 이상의 벌금을 처해지죠.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일은 없죠. 그죠? 거의 없죠. 이런 일은. 지금 이런 일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자, 2천만 원 이하 징역하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호는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벌금에 처한다.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이하 초과한 경우에 그 이익금에 이하를 한다. 어떤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그다음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이거는 해당자예요, 해당자. 둘이 공모한 게 아니죠. 각각의 사람이 각각 했을 때 어떻게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1년 이하 징역에 대한 벌금을 보겠습니다. 자, 1년 이하는 자, 보시면 아니한 자. 해야 되는데 아니했어요.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아니했어요. 그런 자는 반드시 1년 이하 징역과 1천 벌금을 처한다. 보시면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회계 장부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허가기 용도 허가기를 해야 되는데 위반했어요. 신고 대상은 제외하지만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와 1천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요. 특히 하자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분쟁조정위 사무직원이나 위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일을 누설했을 때는 이것도 크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을 때 1천만 원 회계 관련해서 회계 장부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따 보시겠죠? 한번 볼까요? 아, 여기 500만 원짜리 있죠? 500만 원짜리 있다. 아, 다시 한번 저기서 보죠. 자, 이거죠. 아까 같은 회계예요. 회계. 요거는 했어. 그런데 했는데 공개를 안한 거죠. 공개를. 틀리죠? 해야 되는데 안한 사람은 금액이 크고 결과를 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가볍죠. 이런 거는 50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내용을. 자, 여기까지 보셨나요? 네. 두 번째, 1천만 원 벌금 이하. 말소되는 영업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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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영업 한자, 등록 대여 한자, 기피 한자, 공사지 명령을 위반 한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을 했는데 한자. 어겼죠? 그죠? 그런 부분은 천만 원의 벌금이 나간다. 자, 1천만 원 이하 벌금 한번 또 하나 볼까요? 기술 인력 갖추지 않고 장비를 기술력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배치하지 않은 자. 이것도 주택관리사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데요. 반드시 배치하죠. 언제 15일 안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별 규정이 있죠. 양벌 규정이 있는데 대리인에게도 사용해도 그 밖에 있는 데에게도 게을리했을 때 적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죠. 뭐냐?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에 하자보수보증금 나중에 주택 사업 주체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급하죠. 그때 이 용도 외에 목적 사용하게 되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용도 외 목적을 사용한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벌금이 아니고 이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아까는 벌금이었고, 벌금은 법원에서,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이죠. 자, 천만 원 이하, 천만 원 이하, 천만 원 이하, 다음 천만 원 이하. 이거, 여기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 장기수선 계획 따라 교체하지 아니한 자.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하자에 관련해서 판정하지 아니한 자, 주택 관련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명령을 하지 않은 자, 자료 보고를 하지 않은 자, 해임하도록 요구한 자,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을 이법 용도로 사용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간다. 아까 여기서는 관리비와 사용료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천만 원이고요. 여기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과태료예요. 틀리죠? 자, 그래서 장기수선, 인계, 하자, 유사명령, 보고, 해임, 관리비 등 했을 때 천만 원의 뭐가 나간다? 과태료가 나간다. 자, 500만 원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로 이렇게 가볍게 구분하셔도 돼요. 아까 주의할 거는 요 6번 지문, 7번 지문, 그죠? 안 했을 때, 했는데 아니한 거죠. 그때 그거 살펴보시고 요 지문이 혼동돼서 나오는 그 지문이니까 여러분께 요두 가지는 좀 앞에 번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아니한 자예요. 다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신고 아니한 자. 아까 나왔었죠. 신고 아니한 자. 마찬가지로 아니한 자, 과태료 아니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보증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교재를 통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셔도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자, 한번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택관리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부가 내용이 다른 것은 하자 보수 판정의 목적으로 상기하는 얼마요? 수립된 장기성 계획 따라 주요 교체하지 않는 자, 판정한 자, 주택을 유사한 명칭을 한다? 어떤 건가요? 그죠? 얘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성 충당은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얘는 2,000만 원이죠. 그죠? 내용이 그게 구분이 되죠? 수립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하자에 대해서, 유사 명령에 대해서 용도 외에 썼을 때는 1,000만 원. 하자 보수 보증 증권을 용도 외에 썼을 때는 얼마? 2,000만 원. 자, 여러분도 오늘, 사업자 주체 아까 첫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는 단지부터 지금 주택관리사, 손해보증증권, 그다음에 과태료사항, 자격취소사항 봤고요.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사항, 벌금사항, 과징금사항, 취소사항, 정지사항, 그다음에 과태료사항까지 봤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볍게 보셔도 좋습니다.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또 한번 살펴본다라면 눈에 익을 겁니다. 이런 문제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 틀린 질문이 옳은 질문인지 볼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획된 대로 여러분께서 매시간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